똑같이 나오는 거 보여. 안녕하세요, 순이입니다. 오늘은 이케아에서 구매한 상판을 올려놓고 브레벨 머신을 이용해서 라떼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라떼아트... 아니야, 그냥 라떼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완성도록 할게요. 지금 포토필터에 원두를 담아줄 거예요.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라떼아트인데 계속해서 라떼아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원두의 입자가 너무 가늘어서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입자를 조절해봤으니 잘 나올 거라 기대하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템핑을 하고 있어요. 템퍼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물이 원두에 고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. 템핑을 마쳤으면 샷을 추출해 주도록 합니다. 자, 샷을 추출했으면 스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는 스팀 피처의 코 바로 밑까지 담을 거예요. 스팀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얘가 가정용 머신이라 스팀의 압이 기존 카페에 있는 머신보다 잘 올라오지가 않아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. 최대한 거품이 벨벳처럼 고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돼요. 라떼아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팀입니다. 최선이에요. 아니야, 최선이 아니야. 더 잘할 수 있어. 얘가 약간 산미가 느껴지면서도 되게 부드럽고 뭔가 풍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라떼아트 모양은 이래봬도 맛은 진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. 되게 부드러워요. 뭔가 아무런 시럽이나 그런 거 안 넣었는데도 뭔가 달달한 느낌? 아니 근데 모양이 어떻든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근데 모양이 이쁘면 더 좋긴 하죠. 자, 템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 나오네. 머리카락을 넘기고 최대한 평평하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여주면 안 돼요. 근데 사람인지라 좀 기울어질 수는 있으나 최대한 신경 써서 기울지 않도록. 자, 샷을 다 뽑았으면 아까랑 동일하게 스팀을 해줍니다. 우유가 얼리를 부족하네요. 어? 우유를 꺼내야 돼요. 우유를 라떼아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뭐다? 스팀. 사실 근데 크레마도 중요해요. 다 중요하답니다. 크레마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도화지가 울퉁불퉁하거나 뭔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오겠죠? 그래서 크레마도 중요하답니다. 끝! 뜨거워요.
망했어. 오, 테이크아웃은 좀 잘 나왔는데? 수평이 안 맞긴 하지만, 아니 정가운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지? 와우! 테이크아웃에 성공할 줄이야? 그래도 어쨌든 하나 성공했다. 아니, 솔직히 맛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쵸? 자, 이렇게 이케에서 새로 산 테이블을 이용해서 오늘 이쁘게 촬영을 해봤는데요. 비록 라떼아트가 예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라떼는 맛있었으니까 저의 실력을 의심하지 마세요. 저의 라떼가 맛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팀을 할 때 벨벳 밀크가 되게끔 아주 곱게 스팀을 한 건데요. 샷을 아무리 잘 뽑아도 스팀을 제대로 못하면은 라떼가 비려지거나 텁텁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